안녕하세요. 최고팁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가게 효자 메뉴, 세트 메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광어. 가만있어, 씨. 이제 저희 메뉴 중에 세트 메뉴가 있어요. 이제 인원수에 맞춰서 미니 랍스타랑 회랑 해산물이랑 세트로 드시는 메뉴가 아까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이제 아, 아깝다 넘어졌어야 하는데. 아 근데 요거냐? 자, 광어 오롯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 보낼 수 있었는데. 아 그리고 참 그 선상 이벤트를 이번 9월 달에는 이제 어종을 정해 갖고 하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앞전에 8월 달에 서해안에서 부실이가 나왔잖아요. 이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낚시로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냥 어종을 세 가지 정하려 그래요. 이제 서해에서 대표적으로 광어, 농어, 도미, 이렇게 세 가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빅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광어, 농어, 도미, 이 세 가지로 정해서, 한 종목으로만 그 도전할 수 있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광어를 가져오신 분은 광어로만 계속, 도미를 가져오신 분은 도미만, 농어를 가져오신 분은 농어만.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영상 구독자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잡아오셔가지고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인정.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로지 군산권, 군산권 선상 낚시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낚시점, 낚싯배 선장님, 사무장님, 이렇게 낚시 영업에 관련된 분들은 제외되고요. 워킹, 뭐, 사갖고 오시는 거, 그 다음에 개인 보트, 보팅 낚시 인정 안 됩니다. 오로지 군산권 선상 낚시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자, 이거는 이제 비늘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비늘. 비늘도 제거해 주고, 이제 물기도, 기름기나 물기도 쭉 빼주고. 회를 썰을 때는 일정한 두께로 치아
취향에 맞게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mm? 5mm 정도 두께로. 다 나갔어? 나갔어. 아이씨, 열받어? 열받는 일 있어? 12만원짜리 하나 또 있잖아. 울어. 중요. 악덕 종업원. 내가 왜 악덕 업주냐. 악덕 업주. 이거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 손님 알 거 아니야, 자기가 얼마짜리라는 거를. 아니, 난 얘 왜 돌리면 모른다게. 야만을, 얘한테 내가 한 거나. 물어봐, 보면. 똑바로들 해라, 똑바로들. 근데 손이 진짜 없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 알지? 알어. 그. 아니, 왜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야? 원주에 또 진짜 왔어. 완주. 순두부지. 그 화신 순두부. 그 뭐시, 저, 쓰잘데기 없이 그 서울 올라가갖고 뭉쳐댕긴 게 그려. 그 양반들 있잖여, 그. 하나님이. 응?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다 놓고 집어넣으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한다고 아니요, 코로나. 뭐를? 코로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저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댕기세요. 마스크.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음성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쁘게 회를 한번 썰어봤습니다. 자, 무럭을 한번 또 썰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뱃기라. 아이고, 도마 바꿀 때도 됐네. 2년 넘게 썼은 게 이제 도마 바꿔야지. 누나! 누나! 도마 협찬이나 하나 해라. 뭐? 도마 협찬이나 한번 해라. 아이씨, 한 번 하나 밀어, 씨. 그렇게 꼭 욕을 해야 쓰겠냐? 밀어, 쭉, 하나. 그러면은, 애기야 잘 산다. 아니야, 밀었더니, 밀으니까 안 좋아. 도마 밀으니까 안 좋다고. 도마장씨 굶어 죽어. 빨리 또 잡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럭 한 접시를 썰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희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럭회를 떠놓고 자랑질하고 있는 최고TV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가자, 이거. 빨리빨리. 빨리.